저희가 이제 그때 그 되게 중요한 씬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민호 씨가 제 동생으로 나와요. 최민호 샤이니 민호 씨가. 예, 씨. 최민호 씨가.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감정 씬들과 이런 걸 찍어야 되는데 그날이 아마 처음 보는 촬영이었어요. 그래서 그 개씨랑 이제 조봉래 씨랑 또 저랑 이런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의 씬을 찍는데 처음 보니까 좀 그날 처음 어색할 수 촬영하니까 있으니까. 야, 이거 너무 이거는 어색하고 막 그때 막 이제 거의 이제 엔딩으로 치닫는 감정을 찍어야 되는데 그냥 이 촬영을 하고 그냥 숙소로 들어가서 있다가 내일 와서 갑자기 감정씬이라고 막 서로의 형제 우애에 이제 나 떠나간다 뭐 이런 걸 찍기가 조금 너무 애매할 것 같아서 그러려고 한건 아니에요. 그냥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의기투합을 한번 하자 서로 이야기 나누자. 예. 해서 가서 이제 그 안동이었죠, 안동. 예, 하동, 예. 하동. 하동에 있는 이제 중국집, 그냥 진짜 그냥 로컬 중국집을 이제 중국집. 들어가서 가볍게 분위기 좋게 이제 한잔하고 나오자 그랬는데, 어우, 다들 뭐, 기분이 좋더라고요. 저는 저 쪽파티인 줄 알았어요. 그래가지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, 야, 그럼 맥주만 간단히 할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, 중국집에 왔으니 그러면 중국 술을 좀 먹자. 먹자. 했더니 도수가 이제, 올라갑니다. 예, 도수가 예. 올라, 그래, 그때 제 철학이 있었거든요. 술은, 야, 도수가 떨어지면 안 된다. 그럼 너무 취하니까 도수가 올라가야 된다. 정말 이상한 철학이네요. 아니, 예. 그게, 이제 많은 독특한 선배님들이 철학. 하고 예.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네. 떨어지면 좀더 다음날 머리도 너무 아, 아프고 그렇군요. 깔끔하게 세게 먹고 이제 짧고 굵게 이제 가자. 이제 했는데, 우리가 이제 하동에 있는 작은 중국집이다 보니까 그 중국술이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았어요. 그 누가 시켜 먹겠어요? 거기 와가지고.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요. 하면서 이제 뭐, 한 대여섯 병 있다고 그래서, 아, 그 정도면 충분하다. 충분하다 그랬는데. 어떻게 됐나요? 다음날 촬영이 이제 들어갑니다. 감정씬. 아니, 사장님께서 이제 그 다섯 병을 먹었는데 일찍 끝나니까 이제 옆에 중국집에서 술을 다시 사오셔서 저희한테 좀 주시고, 이제 뭐. 그게 한 30병 정도. 작은 걸로, 네, 작은 걸로. 다음날 작은 설마 걸로. 액션씬은 아니었죠? 액션씬도 있었어요. 예, 액션씬도 있고 막 이랬는데, 정말, 최민호 씨는, 저희 둘은 이제 분장체에서 거의 뭐, 기억이 없거든요. 분장을 할 때는. 진짜 민호 씨는 정말 멀쩡하게 와서, 네, 잘 들어갔어요. 잘 주무셨어요. 막 이러는데, 야, 진짜, 대단한 정신력이더라고요. 다음에 꼭 최민호 씨를 모셔서 심경을 한번 예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기억이 나는지. 네. 네. 예. 아, 좋습니다. 이렇게 또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마무리를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.